오늘도 대체로 상승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원 차장 상승입니다. 잉글우드랩 다시 관심권에 넣으셨습니다. 비전 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 중립입니다. 자, 그리고 ISIC의 서민성 수석팀장 상승, 어버부반도체 유니테스트,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상승, SK하이닉스와 원익 IPS, 신한금융투자 강남센터 이상경 팀장 상승, 네페사크, 마이크로프렌드 관심이 있습니다. 자, 오늘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원 차장과 KTB 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훈 과장을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창원 차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2분기 어닝 시즌 이제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차장님께서는 오늘 어떤 종목에 관심이 높으십니까? 뭐 하루 어저께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잉글우드랩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좀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기관들이 최근에 굉장히 수급이 세게 부는 종목인데 제가 이제 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려서 수익이 좀 많이 났다가 1분기 실적 발표 후에 한번 주가 꺾였다가 다시 한번 올라간 게 아마 이제 그 올해 이제 실적 수정치가 상당히 빠르게 올라갔다는 게 좀 특징이고요. 국내 화장품 업체 중에서는 잘 딴 게 아닌가. PR 11배 수준인데 보통 화장품 업체들이 평균이 19배에서 22배 정도 형성된다고 봤을 때는 PR 11배의 화장품 업체는 너무나 싸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해드릴 때는 올해 당기 순이익 추정치가 107억이었었는데 지금 현재 시장 컨센서스가 140억이 나왔습니다. 컨센서스가 월등히 많이 올라갔고요. 내년도에 150억, 2023년도에 200억 정도 당기 순이익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통 그 동사가 2019년과 2020년에는 32배에서 38배 정도 PR이 형성됐다는 것 같을 때는 30배까지도 줄 수 있는데 일단 보수적으로 20배 정도 준다고 하더라도 적정 주가가 올해 실적 기준으로 14,100원, 내년으로 15,100원 나오고요. 그리고 30배 주게 되면 21,150원, 그리고 그 내년 기준으로 22,650원까지 나오기 때문에 1차 14,000원에서 15,000원, 2차 2만원대도 가능하다고 봤을 때 어제 좀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현재 8,000원대 주가는 현저히 그 저평가된 주가라고 말씀드릴 수 그럴 것 같고요. 동사가 이제 잉글우드랩이 이제 그 코스메카 코리아가 인수를 하면서 R&D 부서를 통폐합을 하면서 비용 절감이 상당히 잘 됐고 상호 간의 기술 시너지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 세계에서 경기 회복이 가장 빠른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런데 잉글우드랩은 미국 매출이 99%이기 때문에 미국 경기 회복, 소비의 가장 큰 수혜주라고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사가 또 글로벌 대형 고객사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 최근에는 온라인 고객사를 굉장히 빠르게 확보하고 있어서 매출이 급증하고 있고 또 수익성도 좋아지고요. 또 아마존의 공식 제조사로 선정됐다는 점도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2분기 실적 시즌 시작이 됐는데 동사가 이제 2분기 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관들이 시장이 실적 노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들이 강에 붙는 모습이 오늘 좀 눌려준다고 하면은 과감히 좀 접근을 해볼 수 있고 혹시 물리더라도 초과 매수 관점에서 꾸준히 접근해 보시고요. 단기 매매보다도 변동성은 물론 있지만은 좀 긴 관점에서 중장기 투자를 권하도록 하겠습니다. 잉글우드랩은 한번 관심을 가지셨던 적이 있으셨죠? 네. 그렇죠? 예, 다시 한번 그 포트 편입으로 보고 계십니다. 자, 잉글우드랩. 다음은 KTB 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훈 과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환매 장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요즘 계속 반도체 업종을 관심권이 여기 두고 계시네요. 네, 오늘 그래도 이제 반도체 업종에서 좀 큰 이슈였죠. 바이크론의 실적이 좀 발표됐습니다. 우선은 주당 EPS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가 $1.71였는데 8.8달러 기록하면서 이 반도체에 대해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어떤 수급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가 이제 72억에서 78억 달러 사이를 지금 예상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 안에 권역에 들어왔던 매출액을 좀 보여주면서 오늘 이제 반도체에 대한 어떤 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역시 대형주는 이제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디램 가격에 대한 향후에 우구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지만 하지만 이제 디램 가격이 떨어진다는 부분이 아니라 디램 가격에 대한 예측에 대한 불안감이 없기 때문에
올해 어제 SK하이닉스가 오르던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분명히 SK하이닉스에는 호재가 되지 않았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 안에 뭐 반도체 장비주 안에서는 역시 원익 IPS가 그나마 실적 성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좀 탄탄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우선 삼성전자의 뭐 P3 뭐 투자나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의 M16 향에 대한 투자의 부분에 있어서 최대 수혜가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은 긍정적인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2분기 때도 봤을 때도 한 785억 정도의 어떤 그 영업이익 증가에 대한 부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원익 IPS를 어떤 반도체 장비주 안에서는 가장 큰 좀 관심주로 갖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전체적인 그 반도체 업종에 대한 상승 여력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이런 그 다른 테마주가 아닌 상태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어떤 중장기 매수 랠리 관점에서 그 매수 관점을 유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